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똑한 명박사 명쌤의 우리 몸 X파일 저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몸 X파일. 오줌 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줌 싸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밤에는 저도 모르게 그만. 어휴, 못 살아. 어? 이거 네가 안 판다고, 어? 이렇게 싸질러 놓으면 어떡해? 어이구. 자, 가서 소금 얻어와. 빨리. 네. 저도 모르게 오줌을 싼 날은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가야 했었어요. 할머니, 소금 좀 주세요. 아이고, 이게 내 아이 또 쌍겨. 아이고, 그만 좀 싸라. 그만 좀. 야, 이게 제 회야. 회. 헬리콥터리. 오줌 싸개네. 헬리콥터리. 냄새 난다. 친구들이 놀려도 오줌 싸개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도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저희 집 옆,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그 아이가 이사를 온 거예요. 우와, 예쁘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언니. 응? 자꾸 쫓아와. 동네 친구들 모두가 그 아이랑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테리나, 응. 여자는 너무 이뻐도 되게 피곤한 거야. 알았지? 응. 하, 못생긴 것들이 어딜 넘봐? 가자. 내가 분명히 얘기해 두겠는데 저 여자애랑은 내가 제일 먼저 친해질 거다. 알았냐? 에이, 넌 안 돼. 왜 안 되냐? 오늘 오줌 싸개잖아. 어? 너 오줌 싸개였어? 제가 오줌 싸개라는 걸 알릴 수는 없었죠. 아, 안 돼. 왜 앉아? 빨리 자. 앉아요. 자면 또 오줌을 쌀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 자지 않았습니다. 앉아입니다. 밥 먹어 얼른. 응? 네. 아이고. 물을 마시면 또 오줌을 쌀 것이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그 아이가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만 또 이놈의 자식 또 쐈어 또. 키가 움직인다. 어? 정말? 아, 어떡하지? 명쌤, 그 아이가 알기 전에 오줌 싸개에서 얼른 탈출하고 싶어요. 명쌤, 제발 도와주세요. 자, 매일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는 우리 친구의 사연이네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혹시?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깁니다. 오줌! 오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오줌 X파일. 오줌이란? 오줌은 파처럼 생긴 콩팥에서 피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걸러 만들어지는데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수뇨관을 지나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약 200ml 정도 모이면 오줌이 마렵다고 느끼게 되고 오줌을 싸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400ml까지도 오줌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 오줌이 마려워도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쿠, 저런 오줌을 쌌군요. 어떤 어린이들은 밤에 자다가 참지 못하고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오줌 엑스파. 자면서 왜 오줌을 쌀까? 보통 방광에 오줌이 꽉 차서 늘어나면 방광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에 있는 운동 신호가 방광으로 보내져 오줌을 싸게 됩니다. 그런데 뇌에 있는 호르몬 중에는 잘 때 오줌을 적게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적으면 오줌이 계속 만들어져 자면서도 오줌을 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방광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 아니면 엄마 아빠의 유전을 받아서 밤에 오줌을 쌀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3개월 이상 밤에 오줌을 싸는 경우에는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야뇨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지막, 오줌 엑스파. 자면서 오줌을 싸지 않으려면 방법 하나. 안 된다. 마시고 자면 또 오줌 싸. 자기 전에는 목이 아주 마를 때를 빼고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방법 둘. 승원아, 네. 오줌 싸러 안 갔다 올래? 네, 알겠습니다. 자기 전에 오줌을 꼭 논다. 야이! 방법 셋. 오줌 싸도 혼내거나 놀리지 않는다. 우리 승원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밖에 안 쌌네. 승원이도 나중에 크면 오줌 안 싸게 될 거야. 우와! 나도 빨리 크고 싶다. 그렇습니다. 야뇨증 치료를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야뇨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야뇨증이 해결이 안 되면 꼭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합시다. 우리 몸 사용 설명서. 방광편, 오줌. 콩팥에서 피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걸러 만들어지는 것이 오줌.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약 200ml 정도 모이면 오줌이 마렵다고 느끼게 되고 오줌을 싸게 된다. 5살 이상 어린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3달 넘게 자면서 오줌을 싼다면 문제. 자기 전에는 되도록 물을 마시지 않고 오줌을 꼭 눈다. 또 주위에서는 오줌 싸도 혼내거나 놀리지 않는다. 이렇게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간다.